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뉴욕 맨하탄이고요. 저희가 뉴욕에서 한달 살기 시작한 지 열흘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셨겠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떴더니 주식을 한번 봤어요. 저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거는 한국 국장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봤는데, 와! 막 그, 뭐야, 태평양 그냥 후! 너도 봤어? 주식 얘기가 되지. 파리가 날아다니네 지금. 여기 뉴욕 날짜로는 어제가 주식 폐장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뗀 다음에 주식 계좌 한번 싹 봤는데 어제 진짜 미친 듯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닫고 주식 폐장일을 맞아가지고 오늘은 우리의 지난 1년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나왔고요. 지금 일단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맨하탄에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갈 거예요. 오늘 메뉴는 만두! 서진이 그랬어요. 뉴욕은 중식을 먹는 게 최고라고. 그래서 만두를 먹으러 갈 거예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이런 한국 신용카드로 지하철을 탈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와이파이 모양 있잖아요. 요거 있는 카드는 무슨 카드든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하나로 둘이 입장을 해요. 여기가 차이나타운이에요. 근데 진짜 지하철 딱 내리자마자 너무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말레이시아 느낌도 나고 중국은 안 가봐서 아 가봤네? 쏘리? 기억이 안 나요, 중국. 아무튼 진짜 차이나타운을 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게다 한문이야. 만두 먹으러 가려고요. 배고파 죽겠어요. 우와, 국물 있는 거좀 땡긴다. 국물도 하나 먹어. 국물 만두 하나, 하나랑 국물 하나랑 면 면 하나? 하나. 어, 좋다. Number one A and number four A last time. Yeah, one A, four A, last number five to stay at the top. Yes, here. Yeah, okay, 13 feet. 와, 근데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지금 여러분, 저희가 메뉴 3개 시켰거든요. 만두랑 스프랑 그리고 누들 하나. 근데 13불밖에 안 나왔어요. 말도 안 되게 저렴해. 이래서 다들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하는 건가? 진짜 저렴하고. 맛은 먹어봐야겠지만 여기 추천받아서 온 데거든요. 맛있겠지 뭐. BTS 비팬이래. 그래서 한국에 세 번이나 왔대. 그래서 내가 어, 왜세 번이나 왔냐 한국을 그랬더니 BTS 비팬이라고. 59? 부럽다. 일단 이게 궁금하다. 이게 피넛버터 누들이에요. 근데 진짜 특이한 것 같아. 맛있어? 되게 상상이 안 가잖아. 피넛버터 소스에 이 면을 한게 근데 진짜 잘 어울려. 깜짝 진짜 놀랐네. 신기하지? 은근히 너무 잘 어울리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그 돌아다니면서 먹어봐. 외국에서 만든 만두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먹고 있는 사이에 줄을 쫙 섰어요. 얼만큼 섰냐면 저 앞에가 계산대인데 거의 이제 문까지 나갈 기세예요. 확실히 진짜 저렴하고 맛있기는 해요. 일단 얘는 별로고 만두랑 이 면은 가격 대비 훌륭하다. 역시 맛있긴 한데 집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지? 집밥이 최고다. 아, 근데 가성비는 진짜 좋다. 근데 막또 찾아와서 먹을 맛은 또 아닌 것 아, 그치. 먼 데서 오긴 그렇지. 저희가 이제 소호에 가서 쇼핑을 할 거예요. 방한 용품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할 때 미리 사줘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 근처에 구독자분이 댓글로 계속 추천해주신 마약 옥수수집이 있거든요. 카페 하바나인데 거기를 갈 겁니다. 가서 간식 한번 딱 먹고 신나게 쇼핑할 거예요.
했는데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먹고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거잖아, 월드 페이머스. 근데 진짜 그 치즈의 꼬릿꼬릿한 냄새가 코를 찔러요. 오 마이 갓. 진짜 고소하다. 아, 달라? 뭐가 맛있는 거야? 치즈가 맛있는 거야? 옥수수가 맛있는 거야? 그냥 말도 못하게 잘 어울려. 시고 매콤한데 짜고 그냥 혀를 다 자극해요, 이 미각을. 오. 미각에서 쓴맛 빼고 다 있어요. 맛있어. 저렇게 먹고 15,000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조금 많이 니글니글거려요. 이제 쇼핑할 건데요. 저희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목도리도 사야 되고, 막 기마개도 사고 싶고, 장갑도 사야 되고, 여름나라만 돌아다니다가 겨울나라에 왔더니 진짜 사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또 들어갈 가방 생각하면 애매하단 말이야. 하지만 오늘은 진짜 득템할 거예요. 더 한파가 오기 전에 오늘 사고 말 거예요. 방한용품 쇼핑. 참 멋쟁이들이 많아, 그지 않아? 와, 진짜 많다. 이렇게 뭘 살라 그러면 예쁜 게 안 보여. 여기 되게 예쁘다, 이 패딩. 이게 조이는 거. 이렇게 조일 수 있어. 질감이 이게 엄청 예쁘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닫으면 얘가 이렇게 길을 가려줘요. 어, 그러네. 기마개가 필요 없다고. 목도리도 필요 없다고. 근데 문제는 이게 850불이니까 850불이면 얼마지? 850불인데 여기서 세금이 또 붙죠. 아, 115만 원 정도. 115만 원.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예뻐. 내가 너 입어봤던 패딩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옷이 또 가볍다? 사? 사? 근데 이거 세일 안 하냐 왜? 물어보자. 안 하지. 인터넷에서 어떻게 뭐 득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딴 것도 입어봐야 일단. 야. 아까가 진짜 넘사야, 넘사. 넘사. 어쩌지? 사고 싶은데 비싸다, 비싸게. 근데 또 사실 패딩 한 5년 입잖아요. 한번 사면은 내내 입을 건 아는데, 근데 이게 우리 다음 나라가 또 겨울 행선지겠죠? 네, 여러분 어땠습니까? 좀 괜찮았죠? 제가 지금까지 입어본 패딩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 입어보면은 몸에 약간 이게 명주실 감은 것처럼 착 감긴단 말이죠, 진짜로. 근데 세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마음이 좀 편안할 텐데 세일을 안 하니까 그게 좀 아쉽네. 물어봐, 바이더웨이 한번 지금. 지금 세일 중이라서 원래 850불인데 이거 510불밖에 안 해. 그러니까 원래 510불이라고 생각했으면 어? 뭐지? 했을 텐데 850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세일이니까 몇 프로 세일이야 도대체? 나 이제 오늘 한 5시간도 더 돌아다닐 수 있어. 좀 쌀쌀했거든, 이렇게 입어가지고. 드디어 샀어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야. 해피 할리데이. 택스 포함해가지고 71만 5천 원. 근데 진짜 싸게 산 거야. 진짜 산 거야? 그럼 입어도 되잖아요. 어, 입어요. 어때요? 아, 예쁘다. 괜찮아요? 예쁘다. 마음에 들어. 예뻐, 예뻐. 안 샀어.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어. 아, 진짜 마음에 드는 패딩을 샀어요. 패딩이 마음에 드는 게 제 생각에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사실 디자인이 크게 다르지도 않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막 몇백만 원의 패딩도 많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울렛 갔을 때 몽클레어에서 패딩을 입었는데 30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놓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올해 나의 최고의 쇼핑인 것 같아 이거는. 쇼핑을 끝냈고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겨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치즈케이크를 사러 왔어요. 백종원 수프파에 나온 치즈케이크 집인데 한국인들의 평으로는 그런 거래요. 이마트 초밥 먹다가 일본 가가지고 오마카세 장인이 해주는 초밥을 먹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정한 치즈케이크의 성지다. 네, 그래서 치즈케이크 사러 왔어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 맛집의 향기가 느껴진다. 2개에서 15,500원. 근데 얼마나 맛있을지 진짜 궁금해. 왜냐면 백종원님이 극찬할 정도면 치즈케이크는 집에 가서 먹을 거고 술을 사가야 되는데 오늘 두 종을 결정하려고요. 맥주냐 와인이냐. 뭐야? 어떤 거예요? Maybe you could chill. All this stuff I have up in my head, I just wanna do. Maybe if you come in, you can hang. You can meet the crew. We could even chill out at the park like we did in school. Take you back to when you was a kid. Everything was cool. Hope you never lose track. Life's a little hard. 근데 오늘 와인이랑 사케를 샀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맥주가 땡겨. 여러분 더워 죽습니다. 더워 죽어. 찜질방인지 겨울인지. 좀 바람이 불잖아. I just wanna put you in a box like keep you to myself. You know I don't wanna share no options. If I finally tell the truth, then I'm telling it to you. What if we could plan it out? 저희가 처음에 버드라이저를 먹었더니 어떤 구독자분께서 버드라이트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먹는 거고 혹시 미국 맥주 중에 아무 마트에나 파는 맥주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맥주가 있으면 마구마구 하염없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봐 미쳤다. 짠! 와 오늘 진짜 맛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랐나? 여러분 대충 세팅이 됐어요. 고추장, 그리고 샐러리, 마요네즈, 후춧가루, 김치, 그 다음에 고기와 와인. 이 와인은요 캘리포니아산 와인인데 13불 정도에 맛있었으면 좋겠다.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맛있더라고요. 고기를 한번 올려볼까? 자, 잘 들어요? 네. 아침 꼴보기 싫어. 용롱하다. 일단 고기를 좀 먹어볼게. 이게 도대체 무슨 부위일까? 고소해. 왜 이렇게 맛있냐 고기는. 옛날에 미국에서 먹는 소고기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정산을 좀 해볼까요? 좋아요. 드디어 하네요. 네. 그래도 우리가 항상 데일리로 먹는 와인은 한국에서 원 플러스 원짜리 와인이었잖아. 그치. 짠. 저는 막 와인 맛을 그렇게는 잘 몰라가지고 스페인 여행할 때 조금 알게 됐고 세계 여행 떠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는 그냥 데일리 와인은 항상 이마트에서 두 개에 만 원짜리 하는 도파스 와인인가? 기억나지? 그런 거를 먹고 좀 오늘 좀 와인을 돈 좀 쓰자 해봐야 막 한 3-4만 원 정도 그런 걸 먹었거든요.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와인에 눈을 떴다고 생각하였으나 눈을 뜨자마자 이제 다른 나라 여기저기 막 와인이랑 좀 거리가 먼 나라를 다니면서 다시 눈을 감게 되었죠. 그래서 이 와인이 지금 13불인데 13불이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13불짜리 와인을 먹는다고 치면 한국에서 한 30-40불 할 것 같아요. 한국 가격으로는. 그쵸? 괜찮은데? 근데 알고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아, 캘리포니아산 와인이다 이러면서. 사실 이것도 싼 와인이죠. 아 언젠가는 와인을 내가 좀 잘 알게 되었을 때 진짜 비싼 와인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막 몇십만 원짜리 와인을 시도해보지 않는 이유는 먹어도 내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럼 좀 돈 아까우니까. 올해 물품, 구입한 물품 중에 가장 최고의 물건은 무엇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물욕이 없는 타입이라서 학 PD가 약간 물욕이 있어요. 근데 학 PD도 막 많은 걸 갖겠다가 아니고 저희가 배낭이 한정적이니까 뭔가 하나를 사도 좀 좋고 내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걸 사자라는 주의고 저는 웬만하면은 사드리지 않는 주의인데 최고의 물품을 뽑으라고 하니까 세 개가 떠오르네. 맥북 그리고 저 카메라 렌즈 얼마 전에 산 거 그리고 오늘 내가 산 패딩. 근데 제 거니까 저는 패딩을 꼽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소비는 뭐였습니까? 그냥 맥북. 그치 무조건 맥북이지. 그전까지 제가 그램이라는 LG 노트북을 썼는데 가벼워서 너무 좋았는데 4K 영상 편집하기에는 많이 힘들어서.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맥북을 사기 전까지는 그거 하나 인코딩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린 날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노트북 뻥나거나 뭐 하나 수정해야 돼가지고 다시 인코딩을 하면 또 하루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은근히 편집하는 거 이외로 좀 스트레스였는데 좀 사양 좋은 노트북으로 바꾸고 나니까 그냥 뭐 하나 바꾸는 것도 쉬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쇼핑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미국에 와서 진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인터넷이 빨라. 4K 영상 이거 인코딩 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리려고 하면은 짜 그냥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어딜 가든 뭐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다는 치앙마이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못 따라. 그걸 못 따라. 그지 않아요? 한국에서 인터넷 쓰는 느낌이야. 이 속도. 진짜 한국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서 진짜 작업하기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말하다 보니까 되게 우리가 유튜브 얘기를 진짜 많이 한다. 그만큼 유튜브가 저희 인생에 되게 깊게 파고든 것 같거든요. 주식만큼? 그럼 이제 유튜브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주 가끔 달리는 댓글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게 맨날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이겠냐.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놀면은 그게 재밌겠냐. 근데 그런 댓글들이나 질문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단 맞는 반은 그렇게 놀기만 하면 재미있겠냐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놀기만 하지 않으니까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뭔가 허상일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직업이 어쨌든 교사였으니까 방학 때 30일을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30일이 그렇게까지 즐겁진 않았어요. 5일 일하고 이틀 일할 때는 그 이틀이 너무 즐겁지만 그 30일이 이틀 쉴 때 느꼈던 것만큼 절대 값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질문이겠지. 근데 하지만 저희한테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있죠? 이 영상을 위해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꼬박 소요가 돼요. 이틀 내내 편집을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자막을 넣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는 하루 이틀을 포함하면은 거의 4-5일이 그 영상 한 편을 위한 제작 활동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해도 야 쟤네 맨날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놀고 여행하고 돈 쓰고 저러는데 저게 재밌겠냐 하는데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이 한 3-4일이 되니까 3-4일은 어떻게 보면 일이지.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노동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을 때 찍으러 나가서 여행을 하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학PD는? 편집하는 게 되게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액지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 그냥 그런 창작물들이 재밌는 거지. 그 그려가는 일련의 과정이. 근데 편집이 딱 그렇거든. 어떤 거는 편집 안에서 막 4일 동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여드름 막 올라오고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편집이 잘 돼서 댓글에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런 댓글 보고 할 때마다 되게 보람돼. 그래서 되게 내가 편집이 안 될 때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 댓글을 봐? 사람들이 달아놨던 댓글을 보면서 다시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또 편집을 해.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흥미와 호기심이 필요하지. 왜냐면 이게 누군가 시킨 강제적인 일이 아닌데 내가 한다는 거는 흥미와 호기심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 일을 지속하면 할수록 흥미와 호기심은 떨어지기 마련이야. 물론 올라갈 때도 있긴 하겠지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에 따른 보상과 책임과 피드백이다. 근데 그 피드백이 바로 댓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별거 없이 낄낄거리는 것 같아 보이는 영상에서는 있어요. 저 영상이 그 와중에 1%는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시는 댓글을 볼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 현주님처럼 영어를 못해도 세계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영상에도 1% 정도는 어쨌든 얻어갈 게 없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올 한 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거는 없는 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없고 너는 올해 중 가장 언제 행복했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감정의 어떤 크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내가 뭔가 이뤄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은 행복은요 여러분? 갑자기 또 행복 문자가 됐는데 제가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원하던 분야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행복의 크기가 어마어마할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본인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빈도다 행복은. 작은 행복의 찰나들이 모여서 행복한 나를 만드는 거지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닌 거지. 행복이라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저희가 구독자가 갑자기 급상승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변 지인들이 막 축하해주면서 야 너 막 행복하겠다 어 막 너 진짜 막 부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안한 거야 마음이. 세상에 나를 막 어떻게 할 것 같고 하지만 올해에 나는 한 90% 이상은 행복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맞았었습니까? 우리 이걸 먹어보자. 치즈케이크 있었군요. 아까 샀던 치즈케이크. 근데 사실 치즈케이크 대부분 다 드셔봤을 테니까 그 기본적인 맛이랑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 내가 상상한 거랑 너무 다른데? 왜? 난 진짜 꾸덕한 치즈케이크 생각했거든. 응. 녹아. 아 녹아? 그냥 대창에 들어있는 기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사케양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두서없이 저희끼리 올해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정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내일은 또 내일 배달 오는 게 있거든요. 내일 무슨 미호가서 배달 한번 겁나 시켜 먹는 거 같다. I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open my eyes and my own mind, dreaming. 박수